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이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지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아이폰 13을 드디어 공개했죠. 이에 대한 외신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CNBC 측에서는 이번에 애플은 배터리를 선택한 듯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 큰 용량의 배터리와 긴 수명의 배터리를 선택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 CNN 측에서는 이제 애플이 기본 아이폰으로의 회귀를 선택한 듯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늘 쇼케이스에서 외치는 한 가지 더가 이번 이 쇼케이스에서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애플은 1% 가깝게 하락했고요. 14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업종인데요. 현재 중국의 남동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배 이상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현재 여행 제한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게임 산업의 규제도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서 카지노주가 일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라스베가스 샌즈의 경우에는 9% 넘게 낙폭을 키웠고요. 윈 리조트 는 10%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오라클인데요. 전체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EPS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웃돌았지만 전체 매출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쪽으로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직접 CEO가 밝혔고요. 하지만 내년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 사태보다 매출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3% 가깝게 빠졌습니다. 8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벌라이프인데요.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실적도 좋지 않은데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매출은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를 낮춰 잡으면서 주가가 21%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양제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간밤 시장에서 21% 넘게 빠지면서 4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 코퍼레이션입니다. AT&T 워너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TMZ라는 뉴스 플랫폼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수 가격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5천만 달러 미만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폭스 코퍼레이션은 3% 가깝게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9월이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달이기도 한데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내재 변동성 지수인 공포 지수인 픽스는 3% 정도 장중에 상승하며 20포인트까지 상승하며 불안 심리가 조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였지만 호재로는 작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급만 혼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인플레 지표는 더 이상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시장 판단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음 6주간은 역사적으로 과거 주식이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근거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되고요.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단기 모멘텀이 지금 좀 부재한 상황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지금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지금 악화시키고 있고요. RB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기 둔화 우려는 좀 낮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을 기타 해외 IB와 마찬가지로 매수 기회로 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면 경제 전망을 낙관한 매니저가 지금 13%로 지금 급감한 상황이고요. 다만 주식 시장의 매수 포지션은 아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주 매수, ESG 관련 매수를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문 참여의 84% 정도는 연말까지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유럽과 일본을 지금 선호하고 있고요. 또한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 이머징 국가를 지금 선호한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역시나 외국인 매수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기대하기는 아직 힘들어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에 대한 비중 축소를 지금 권고한 상황이고요. 금일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는 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패시브 자금의 본격적인 복귀는 좀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해외 시각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성장에 대한 우려가 테이퍼링 이슈보다 지금 더 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선진국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중 지금은 지금 한국, 대만보다 중국을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비중 축소 시각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고요. 즉 달러 상승과 글로벌 수요 감소 우려가 지금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외수비에는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을 가장 좋게 본 소시에이티드 제네럴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증시 중 지금은 한국의 상승 여력을 지금 가장 낮게 보고 있고요. 지금 증시와 관련된 주요 금융 지표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의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0.53%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회복 수요와 연관된 구리 역시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한국 증시 전일 흐름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전기전자업종의 외국인 순매수 흐름과 함께 2차전지 섹터의 상승, 골목 상권 철수 사업 철수를 발표한 카카오가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은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메모리 가격 상승세의 끝으로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출 모멘텀 약화에 따른 기업이 개선 모멘텀 약화로 지금 좀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21년은 좋았지만 22년은 성장 모멘텀의 둔화를 예상하고 있고요. 여전히 친환경 섹터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등으로 밸류에이션 상단에 위치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수출 모멘텀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외국인의 본격적인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와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은 여전히 유용한 시장이고요.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감망을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시진핑은 석탄 에너지 섹터와 전탄소 발전 업그레이드를 지금 촉구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도 이익 개선세를 담보하고 있는, 즉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친환경 섹터와 관련된 자본재, 산업재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